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그 다음에 파트너분들이 중국 전국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전역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가까운 연태에 있는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의 파트너가 저 그 스촨성의 청두라는 지역에 있대요. 비행기로 날아가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중국에서도. 그러나 한 4,000km 날아가셔야 되고 만약에 운전하셔서 가면 약 한 4,500km 정도 운전하시면 잠자지 않고 가면 3박 4일 정도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달라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제도 소개하기 전에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이 중국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앉아계신 제가 센터장님이라고 그러면 사업 설명을 누군가 들어오거나 회사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터미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가지고 정선상략, 정직과 선함의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글로벌 유통기업. 한국을 비롯해서 북중남미 3개국, 아세안 10개국, 그 다음에 북유럽, 러시아 1개국, 오스트리아 1개국 해서 현재 총 14개국에서 배터리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고 향후 50개국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엔터비는 50개국에 진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회장님, 노사님에게는 글로벌 유통의 허브를 이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중국 내에서는 엔터비 사업은 두 가지의 회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제품만 사서 쓰는 소비자 회원이 있고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회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업자 회원을 경소상이라고 합니다. 그 경소상은 그래서 본인이 관할 거주지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그걸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가 승인을 하는 순간에 사업자 회원이 되시고 자 경소상이 되시면 사업자 입고 경소상이 되시면 내가 중국 내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나는 시장을 큰 시장과 작은 시장 두 개의 시장을 개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중국 내에서 큰 시장은 챔피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작은 실적을 갖고 있는 시장을 탁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 개 이상의 시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시장 내에서 내가 전파시킨 소비자 회원들 또는 나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회원들을 육성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보상의 명칭은 판촉 서비스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소, 나의 시장 내에서 나와 같은 경소상을 육성하게 되면 나의 경소상 등급은 올라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를 경소상 1단계의 경소상의 등급을 영업경리라고 합니다. 영업경리는 좌우 250만 소비 포인트가 촉진된 분을 영업 경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급 영업 경리라고 합니다. 고급 영업 경리는 나의 시장, 챔피언 시장과 탁월 시장 각각 시장 내에서 두 명씩 육성을 시키시면 고급 영업 경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면 자심 영업 경리라고 합니다. 자심은 심화됐다, 심도가 깊은 사람. 자신 영업 경리가 됩니다. 자신 영업 경리는 각각 챔피언 시장과 탁월 시장에서 고급 영업 경리 두 명씩을 육성 배출하신 경소상을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 사장님들이 통상적으로 센터에서 사업 설명이 하는 흐름과 다른 것이 있나요?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자신영업경리 다음에 영업총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업총감은 좌우 각각 나의 시장에서 자신영업경리 두 분씩을 육성시킨 분을 영업총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를 보급영업총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자신영업총감이라고 합니다. 센터장님들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제가 6단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 사장님들이 직급을 투영하시면 어디에 해당돼요? 영업총괄? 4단계. 영업총괄이요? 자신 영업총괄. 아니면 사론이면 자신 영업경리, 영업총괄. 여기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단계. 임페리얼 마스터는 파니시오라고 합니다. 파니시오. 그래서 우주를 돌아다니는 CEO인데요. 총 7단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애터민 사업을 할 수 있고요. 해외 시장은 해외 시장대로 내가 시장을 개척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중국 사업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료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센터장님들 사업자 등록증을 다 내셨죠? 어느 순간에 나는 회원으로 가입했더니 그냥 내가 센터장이 돼 있더라. 사업자 등록증이 지가 알아서 생겨서 회사에 제출되고 이러시지 않으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장, 우리 센터장님들은 이 사업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먼저 애터미원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일정 기간을 통해서 내가 직급이라는 기준을 통과를 하고 그 기준에 통과해서 내가 센터를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건물을 임대하셨고요. 그 건물의 임대에 따라서 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로서 위치를 하셨어요. 중국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구비가 돼야 돼요. 그거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그 신분을 중국말로 경소상이라고 합니다. 징샤오샹, 한국 발음으로 하면 경소상, 중국 발음으로 하면 징샤오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용어의 변환만이지 우리 현재 센터장님들과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디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앞으로 저쪽 그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북유럽 이런 쪽으로 갈수록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도 혹시 파트너가 연결되시면 거기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되고요. 자, 베트남은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애달고 하는 그 베트남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8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지만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활동하지 못합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고요. 인도도 지금쯤까지 현재 소비자 회원을 받고 있지만 세무서 가서 팬카드라는 것을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더니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고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차이는 딱 어디에서 오냐면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지고 통제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전세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서인가 조회를 하면 재산사항, 과거 이력사항을 누군가는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정보보호법 때문에 다 가려집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실명제이기 때문에 내가 SK, KT, LG 그렇게 세대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화번호를 두드리면 우리 사장님들이 누군가는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명제라는 것들이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것들을 신고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나라예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수당을 주려면 회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회원이 내지 않으시면 회사가 돈을 줄 방법이 없어요. 고용하거나 사업자 등록증 딱 두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내가 통장으로 뭔가를 돈을 주고 주려면 회원분이 그 가서 팬카드라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들면 저희가 아무리 해도 줄 방법이 없고요. 그걸 들어오기 전에 수당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터키는 또 MLM 있는 그 라이센스가 있는 나라라서 지금 소비자연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가 갈수록 한국과 다른 문화의 접점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인프라, 문화 뭐 이런 것들하고 좀 관계가 많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정의나 보시면 뭐 제가 지금 설명한 것 따라서 이제 따지면 이런 용어 잠깐 보니까 영업 경비 화면 좀 보시죠. 이쪽 큰 화면으로 저희 투영 안 되나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특이한 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은 회원가입이 일단 만 22세 이상입니다. 한국 나이 만 22세하고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중국은 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만 22세가 만 23세하고 22세의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도 대학생이 등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편제상, 뭐 이거 찍어봐야 뭐 도움이 안 되시겠는데 편제상 22세까지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중간에 군대라는 것들이 있어서 나이가 적어도 올라갈 텐데요. 중국은 지원제입니다. 강제 징집제가 아니라서 그냥 대학을 쭉 갑니다. 그래서 19세에서 시작을 하면 대부분 22살이면 대부분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중국도 공무원, 군인, 교사, 의사, 그다음에 직원 이런 사람들이 경험이 금지되어 있고 아까 시장관리, 감독관리를 찾아가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대부분은 아무리 늦어도 15일 이내 지역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필요하다니까 어떤 분들이 발빠르게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그 애터미가 중국으로 가면 그 아이토메이라는 발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짝을 따지면 많은 아름다움이 많고 뭐 이런 건 의미가 있는데 직설적으로 따지면 근데 어떤 분이 잽싸게 그 가운데 짝하고 앞뒤 글자를 좀 바꾸고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지구하시는 분이 생기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되고요. 상호 브랜드, 유사문자, 그다음에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용어 이런 거 다 중국 그 지사에서 다 검토 필터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개인 사업자, 개인 독자기업 이렇게 유한책이나 회사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경영장소는 영업주소 등록지와 실제 경영주소지가 일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법정 대표자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집조는 사업자 등록증을 영업집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드시 그 유효기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 내에만 유효하고요. 만약에 그게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법인은 수당을 받으시는 중국 내는 판촉 서비스 보수를 받는 거예요. 회사를 대행해서 내가 시장을 관리를 하고 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육성시키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회사를 대행해서 반드시 요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문 서비스. 요게 그 경영 범위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단순히 그 도소매, 판매로만 기록되어 계시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영법에는 이 부분을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경소상은 결국은 나의 시장, 내가 시장을 개척해서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 시장 내에는 소비자 의원이 있고 사업자 의원이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 내의 상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 내에 있는 그 회원들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게 경소상으로서 가진 역할입니다. 통상 명칭은
이게 뭐 시장 소비 포인트, 뭐 시장 AP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내가 관리하는 시장 중에 좀 더 큰 시장을 챔피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작은 시장은 뭐 좀 작지만 앞으로 커나갈 시장이기 때문에 탁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셔서 나의 점수를 서비스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서비스 지수가 보일 거고요.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센터장님은 교육센터라고 중국 내에서는 말하지 않고요. 서비스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센터장님들은 서비스 센터 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임자가 한국에서 뭐 어디 옛날 연배가 계신 분들은 주임 굉장히 낮은 명칭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 주임은 단위 조직에서 최고의 수장을 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신고 매의 그 어떤 책임자를 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즈만 달라지지 최종 책임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에 있는 센터장님들과 동일하게 중국의 파트너분들이 이제 서비스 센터를 내면 서비스 센터장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서비스 센터 주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경사장의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업경비, 고급영업경비, 자신영업경비, 영업총괄, 고급영업총괄, 그다음에 자신영업총괄 글로벌 CEO, 파리 CEO라고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당은 시장 판촉 보수를 우리 사장님들이 받는 거고요. 또 판촉 서비스 보수는 한국의 후원 수당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리더 공원 장려금은 뭘까요? 리더 공원 장려금. 네, 경소당 직급 수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직급 성취 장려금은 프로모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회장님이 지게차로 떠주는 DS. 그리고 얘기했던 서비스 센터 보조금이 운영이 됩니다. 자, 이해 못하실 내용이 있어요? 없죠? 하나도 지금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국 내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센터 내에서 설명하는 걸 그대로 투영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중국은 법적인 것 때문에 수당 주기가 한국과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월 2회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는 가지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그 마이오피스에 수당이 발생되면 그 소득증명원이라는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내가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오셔야 나머지 잔금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발생수당의 80%를 지급을 하고요. 한쪽 서비스 20%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에 가셔서 신고해서 영수증이 들어오면 20%를 처리하고요. 원래는 경소상분들이 내면 수익이 작으면 증시세가 면제돼서 세금이 안 나오는데요. 수익금액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많이 내야 3%에서 6%입니다. 근데 저거를 처리 안 하고 그냥 그 수업해버리면 나중에 그 책임이 회사로 돌아오게 돼서 회사가 이렇게 떠났다가 만약에 뭐 3%만 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20%를 다 납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관계를 일단은 홀딩시켜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되지 않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자, 센터는 한국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을 하지만 신규 오픈 지역이라 가승인 센터라는 걸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 가승인 센터의 속도와 기준은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래 영업 개시를 시작하면 가승인 센터는 추가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속 변경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중국적인데 등록되신 분 아니면 애터미 지사가 나가 있는 다른 국가에 등록되신 분
등록된 중국분. 자, 이걸 예전에 국적 변경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실적 국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소속 변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소속국의 변경이죠. 그럼 중국분들은 당연히 중국 지사가 오픈하면 중국에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소속 변경을 신청을 하는데 여기 그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를 이탈하신 분들은 소속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오픈 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을 먼저 다 심사를 해서 이 소속 변경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어떤 규정이나 룰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사 설립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잘 아시는 동북삼성에 가운데 그 길림성, 지림성의 장춘 쪽에 지금 일단 유창 포지션에서 동북삼성을 커버를 할 거고요. 베이징 쪽에 일단 그 수도니까 베이징. 그다음에 지금 산동성내 지금 그 지사를 뽑혀 있고요. 엔타이가 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쪽을 통해서 강소성과 저장성 쪽을 파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권성, 광저우까지 일단은 연안 축선을 통해서 지사가 오픈될 거고요. 저 지사의 오픈의 의미는 지사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회원 등록 주문 다 활동 안 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회사가 원데이나 석세스를 개최를 하려면 그 지방에 별도로 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물론 함부로 가면 다 전 지역에 지사가 나갈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사들이 먼저 뽑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그 허가는 중국은 참 그 발표를 할 때 좀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4월 말까지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전국 조사를 해서 지난번 중국 지사장이 먼저 조사를 해서 발표하겠다 라고 해놨어요. 근데 4월쯤 되니까 나온 게 뭐냐면 조사를 거쳐서 논의한 결과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을 재발표하겠다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나오면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과 기타 이제 추가해야 될 것이 추가를 해서 현재 중공허가부서의 상무에 넘어가기 직전에 대기 상태로 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서 시간의 문제이지 인허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팬딩되어 있고 조사 기간에 사업설명회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면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게 있는데요. 그거 읽어보시고요. 지금 중국의 언론에 지금 중공신대 4대 언론 매체를 중국 질소 관련된 매체를 초청해서 회장님이 인터뷰도 하고 인터넷 설명도 하고 중국 내 기사가 나올 겁니다. 다음 달에. 아마 그럼 중국 파트너분들이 그걸 보실 텐데요. 그 내용은 엔터입니다. 중국 내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법규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오픈하기 전에 절대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그걸 하겠다라고 천명한 회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인터뷰가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좀 더 빨리 가시겠다고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시거나 거기에 정제되지 않는 저희 수당을 막 설명하시거나 그래서 이미 중국 내에서도 많은 중소 매체들이 저희 쪽에 지금 사실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고 있어. 니네 다단계라며 이런 쉽게 질문이 있어요. 니네 중국 내에서 법에 허가도 안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소명해봐 나한테. 소명 안 하면 내가 뭐 어쩔 거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현재 중국 내에서는 뭐 다른 분들이 다 나갔을 것 같지만 정식 회사가 라이센스를 받고 그때 스타트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200개의 도시가 있는데 시단위가 200개 정도 있습니다. 연태가 한국 축구가 들어가 있는 데가 200개 중에 한 20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시단위 인구가 500만에서 700만입니다. 평균시가 그 200군데를 딱 따져보시면 본인 센터 소속한 지역에 있는 인구수를 대비해보세요.
지금 10년 내내 다니셨어도 다 못 만난 인구가 중국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다 뛰어들어간다고 해도 그 13억 천만 명의 숫자를 다 만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중국이 철저하게 회사가 준비가 되고요. 그래야 회사가 준비가 됐다는 건 뭐냐면 대관라인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혹시 중국에 오셨을 때 어려움이 어떤 닥치면 회사가 공식적으로 응대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 전까지도 회사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도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년, 5년, 10년을 바라보시고 쭉 나가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보라고요? 바니시오, 바니시오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